안녕하세요. 석유피싱TV 석입니다. 우선 영상 보시기 전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앞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5월 30일 진해 삼포항 백호낚시를 타고 한치 메탈 게임 다섯 번째 조행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조행은 이제 피싱TV 낚시에 반했어 직인 걸 최운정 프로님하고 한치 촬영이 있어가지고요. 마스크를 이제 방송 촬영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하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촬영이랑 이제 유튜브 액션캠을 같이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방송 촬영이 먼저이기 때문에 유튜브 앵글이 조금 다소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은 넓은 아량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이피싱TV 석입니다. 이번 조행은 이제 진해 삼포항 백호낚시를 타고 피싱TV 낚시에 반해서 한치 촬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첫 부분들은 이제 마이크를 켜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음성 더빙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좌측에 계시는 분이 이제 렛츠고 보트 피싱 진행자였던 직인걸 최운정 프로님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제 제가 옆에서 최 프로님 하나하나 코칭을 해드리면서 저도 낚시를 하면서 최 프로님으로부터 조금 봐드리고 했었는데 확실히 프로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쉐이킹이라는 액션이라든지 몇 마리 잡으시더니 이제 이게 한치의 입질이다 아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챔질도 하시면서 멋지게 랜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슝! 한 대는 흔든 액션을 주다가 거치해놓은 로드에서 입질이 와가지고 전동릴로 랜딩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오징어일 거라 생각을 했고요. 이제 우리 PD님이 오셔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자꾸 오징어만 나오더라고요. 저희 배에 타신 분들은 한치가 많이 다들 얼굴은 보셨던 상황인데 저랑 최운정 프로님은 왜 자꾸 오징어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랜딩하는 족족 일단 오징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멘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징어는 5월 31일까지 금어기라 가지고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은 방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치낚시 이제 처음 하셨던 최운정 프로님도 이제 입질을 조금 알아가시더니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한 마리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님도 전동릴로 편안하게 랜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날은 좀 웃긴 게 반악스에서 로드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일단 제 로드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최운정 프로님 또 한치였나? 최 프로님 한치 올라왔다. 또 우리 백호 선장님 또한컷 찍으려고 막 내보고 비기 봐라 이러면서 막 삐짓고 들어옵니다. 삐짓고 들어와. 이게 최운정 프로님 이제 첫 한치였어요 저게. 아이고 다시 봐도 촬영했던 저 생생한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저희 그 솔트루어 팀원들하고 같이 출동을 해가지고 지보드 시키면서 낚시에 임했었는데 일단 팀원들이 잘 먹히는 루어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제프로님 이제 루어를 한번 바꿔보려고 제가 이렇게 낚시하다가 중간중간에 잘 먹히는 애기 또는 스택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을 해드리면서 최은정 프로님이 낚시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서포트 역할도 많이 했던 조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정말 분량이 정말 진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캐스팅도 하고 잦은 액션을 주면서 이제 조금 한치의 오분을 수면으로 지벌을 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낚시를 했고요. 그리고 액션을 이렇게 주면서 낚시에 임하다가 이제 옆로드에 입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치해 놨던 로드를 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한치 낚시에서 이렇게 한 대는 수동으로 하는 베이트릴, 한 대 전동릴을 어택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이날에는 저희 팀원 전원이 노력해서 멋진 조항을 그리고 방송 분량을 뽑아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또 한치 한 마리 올리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소이트루어 팀원 형님 리드에 조금 그게 있어가지고 잠깐 도와드리는데 왼쪽에 로드 입지를 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은정 프로님 히트 다시 액션을 주니까는 한치가 바로 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은정 프로님하고 더블 히트라 가지고 빨리 랜딩을 해서 카메라 앞에 탁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랜딩을 했습니다. 옆에 왼쪽에 제프로님 히트, 그리고 저도 히트, 그리고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정말 분량을 뽑아야 된다. 열심히 쉐이킹 주다 보니까 또 한치가 이번에는 우짠일로 촬영을 하는데 좀 제법 물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액션을 주니까 바로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랜딩을 하고 있고 저희 그 레종 팩토리의 이 PD님이 또 오셔가지고 촬영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또 귀한 한치 서기가 한 마리 올렸습니다. 오, 체크는 히트. 아, 또 빨리 받아야 되는데. 15. 어이구, 한치다. 오, 사이즈 좋다. 옥수수. 놓쳤네. 12 한 마리다. 12.
아니네. 대포, 대포. 15! 우와, 진짜. 사이즈 좋은 한치 한 마리 했습니다. 오, 사이즈 좋다. 15, 15. 어? 15, 15. 15m. 우와! 자,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네. 옆에 왔다. 저거는 20. 이게 이제 속도가 붙으면은 스피딩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대는 전동리를 꼭 쓰셔야 돼요. 이렇게 캐스팅 해놓고, 이거는 거치해놓고, 이제 전동리를 있으면은 이렇게 랜딩을 하니까는 좀 수월합니다. 와, 사이즈가. 우와, 우와. 또 노란색 컬러의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제프로님 히트! 좀 기다리겠지? 캐스팅 하세요! 어이구! 아, 속도가 안 붙네. 속도 붙어야 하는데. 그래서 안 먹으면 또 던지셔. 15! 15! 15! 15! 15로 가야 되나요? 15로 가야 되나요? 15 바이트! 25! 충! 충! 아, 오징어 100마리야. 히트 20. 한치요. 사이즈 작았었지. 난리 났어요. 여기 좀 잠그자. 20, 23. 또 한 치어. 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오늘 이 렛츠 고 보틱 피싱, 이제 찍인 걸 하면은 아시는 분 한 분 있죠. 네. 최은경 프로님하고 같이 오늘 한치 메탈 게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렛츠 고 보틱 피싱 진행을 했었고, 네. 지금은 피싱TV 목요일 밤 9시에 낚시의 반했어 바닥스에서 제작지원하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 9시요.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낚시 한치 낚시 제가 처음인데, 네. 우리 강 프로님이 또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나 이미 마스터 했잖아요. 네,
신나게 낚고 있어요. 신나게 낚고 있어요. 한 만 마리 안 됩니까? 지금 한 40마리 낚은 것 같아요. 맞죠? 네, 지금 엄청 낚았어요. 그 낚시를 해보셨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저, 낚시의 매력. 아, 정말 더럽게 정신없어요. 정말 나 이렇게 힘든 낚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제가 갈치 낚시 이후로 네. 아, 갈치 낚시도 아 이거 많이 낚으면 좋잖아요. 사실 그쵸. 많이 낚으면 지금 너무 좋은데 두 번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너무 바쁠 때 네. 손목까지 나갈 것 같을 때 잠깐 잠깐 들어요. 네. 근데 또 잘 낚이면 또 가져가서 또 맞죠. 먹일 사람들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선은 갖다 달라고 하지 말 아 갖다 가져다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네. 한치는 왜 이렇게 다들 달라고 하지? 아마 제가 생각해보면은 지금은 또 만약에 하기 싫을 때도 있으실 텐데 네네. 집에 가서 지인들하고 먹고 네. 이러면 또 이 한치 낚시의 매력이 한 번 더 생각나실 아,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네. 한치 낚시를 안 해봐서 네. 한치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네. 이 강프로님 만나기 전에 네. 한치 낚시 하시는 이제 주변에 네. 분이 제가 한치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먹어본 적도 없다고 하니까 네. 가져다 준 거예요. 낚시를 갔다 와서 제주도로 네. 갔다 와서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 오늘 좀 욕심을 내서 낚아가야지 했었는데 초반에는 좀 힘들었어요. 네. 이 챔질 타이밍도 못 잡겠고 했었는데 또 잘 알려 선장님도 그렇고 우리 강프로님 잘 알려주셔서 지금은 뭐 세상 바빠 제일 바빠 네, 선수가 원래 워낙 낚시를 잘 하시니까 이제 금방 이제 이 몇 마리만 잡아보면 이 한치 낚시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오종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40마리 정도 잡으신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초리 때 보게 돼. 네. 저희가 한치 메탈 게임 골로 간다 골로 간다 이랬는데 제 프로님 중박 치신 것 같아요 오늘.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일단은 피싱TV 낚시에 반해서 이번 주 목요일 저녁 9시 본방송이 송출이 됩니다. 네, 우리들이 그래서, 같이 출연해요. 네, 그래서 꼭 일찍 퇴근하셔가지고 TV 네. 앞에 좀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리모컨 아, 네. 딱 미리 챙겨두셨다가 이제 9시에 저희 낚시에 반해서 프로그램 꼭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서기TV. 네. 네, 우리 지금은 제가 게스트고요. 네. 우리 제 프로그램에서는 가이드로 나옵니다. 네. 가르쳐 주시고 제가 한치낚시 처음이라 근데 역시 스승이 좋으니까 제 조과가 좋아지네요. 아유 오늘 출연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잘 가르쳐 주시고 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또 열심히 한번 계속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얼마나 잘 낚는지.